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외로움과 힘든 상황을 무엇을 가지고 극복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찬송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1년에 몇 번 독창 안 합니다. 아니 처음 음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소망을 갖고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이토록 좋은데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이 고백, 이 참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만나보고 싶어하는 주님을 오늘 본문을 지은 요한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죠? 눈을 통해서 봅니다. 아마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요한이 사용한 용어 중에 듣다, 보다, 만지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된 그 단어 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처음 무덤에 갔다 온 후에 그 소식을 듣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그 무덤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봅니다. 멀찍이 보는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사용했던 보다의 그 헬라어 원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지 멀리서 눈에 본 사실, 단지 눈에 들어온 사실을 기록했어요. 요한은 당시 무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동굴성 무덤 안에 있는 그 세마포를 똑똑히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멀리 블레포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세마포 천을 봅니다. 그 세마포 천을 볼 때 세레오라고 합니다. 보았는데 무엇을 보냐면 내 지성을 통해서 감지하고 내 이성을 가지고 자세히 조사해 봅니다. 왜요? 그곳에는 주님의 몸은 없고 무엇만 남아있어요? 세마포만 남아있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세마포에 관해 아마 의아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선 그 세마포가 아직 거기 있다는 것이 수상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면 세마포도 가져갔을 텐데 지금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에 감겨 있었을 때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감겨진 모습으로 세마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시체에서 천을 벗겨냈다면 세마포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맞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이 그 세마포를 그대로 빠져나와서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닫혀진 문이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의 그 보고라고 하는 사실은 오라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실은 뭐냐면 그 형태대로 남아있는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또 닫혀진 문을 그대로 빠져나간 것, 그것을 보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한다, 언더스탠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만은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 2서 3서를 쓰면서 다른 사람은 어떠했든지 간에 자기 자신만은 그렇게 자기가 조사해보고 그 없어진 주님의 육체, 그냥 그 형태대로 남아있는 세마포 닫혀진 그 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라고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질 때 무엇으로 만져요? 손으로 만집니다. 그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무엇이에요? 신자들의 신앙 체험에서 가장 신비한 체험은 바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듣고 보고를 통해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만남도 신비하지만 이 주관적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물론 나중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요한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손을 가지고 나를 만져보라. 실제적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짐으로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이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예요?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그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 학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셨고 또 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논문들 중에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이냐, 좀 좋지 않은 논문이냐, 그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논문 아래에 달아놓는 각주, 풋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보면, 그 논문에서 보면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인가 나쁜 논문인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그 풋노트가 어떻게 달려 있느냐, 어떤 풋노트가 달려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주를 보면 논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괜찮으면 그 논문 역시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그렇게 논문의 각주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각주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각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던 삶의 각주입니다. 삶의 흔적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각주를 대시겠습니까? 혹시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길래 저도 덩달아 삽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수준 낮은 각주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각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죄의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성경이 각주가 되어 우리의 삶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각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구원받음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체험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각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각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을 보내며 특별히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요한이 이야기했던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이 부활의 기쁨을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만진 그 주님,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삶의 각주, 즉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져본 그 경험이,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진 그 경험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